평화로운 놀이터에 한 상어 가방이 괴상 전선들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가정집에선 한 택배와 함께 온 문자를 본 남자가 얼음처럼 굳어져 있었죠. 이어서 놀이터의 가방과 가정집의 택배 상자가 동시에 열리는데 그 안에 있던 것은 시한폭탄이었죠. 좋았다. 심지어 소음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남은 시간이 반토막 나버리는 소리 반응 폭탄이었습니다. 결국 야. 요리 소리에 반응한 가정집의 폭탄. 순식간에 터져버리죠. 불행 중 다행으로 놀이터의 폭탄은 시간이 다시 초기화되지만 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테러에 용현동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안보상 난리가 나고 거기가 김희택 소령 집입니다. 한라함 작전관. 아직 터지지 않은 놀이터의 시한폭탄으로 인해 모든 EOD 요원들에겐 긴급 콜이 소집됩니다. 후방을 차례 긴급 출동입니다. 같은 시각 전직 해군 부함장이었던 김래원에겐 발신제한 전화가 네. 걸려오죠. 뉴스 찾아보세요. 여보세요. 이어서 내가 김소령 집을 선택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괴상한 말을 남긴 뒤 끊어버리는 남자. 그런데 그 김소령은 정말로 전화를 받지 않고 곧이어 여보세요. 안보선다. 안보사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잠깐 보시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폭파사고 혹시 김소령 집 맞아? 레오는 정체불명 수화자의 말이 김소령 집인 걸 어떻게 알았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또다시 걸려온 발신제한 전화. 당신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냐 너? 대한민국 해군의 간판 스타 돌아온 영사가 당황을 다하시네. 오래전부터 짜놓은 각본 마냥 어플 보냈으니까 휴대폰에 까세요. 속전속결로 그걸 깔면 제 전화 외에 다른 전화나 메시지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이어나가죠. 장난치지 마. 당연히 거절하지만 터뜨릴까? 레원에게 놀이터도 아직 살아있는데 선택지란 없었습니다. 결국 깔았다. 그가 어플을 설치하자마자 아시아도 주경기장 SR 11번 다음 테러 장소를 알려주는데 신고하면 터집니다. 신고해도 터뜨리고 대피시켜도 터집니다. 대피시켜도 터뜨리는 상황. 휴대폰 보세요. 그 말인 즉슨 직접 해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 60분 후에 폭발합니다. 제한 시간은 불과 60분.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많이 힘들 겁니다. 레오는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는데 깨졌네. 아이샤! 아이샤! 너무나도 광활한 경기장에 풀관중 경기입니다. 게다가 없어요. 테러범이 말한 그 좌석에 폭탄이 없었죠.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거 아시죠? 대피시켰다가 바로 터집니다. S11열이야 없어. 폭탄이 없단 말은 대꾸도 않고 평범한 폭탄이 아닌데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 VIP석 보이죠? 그죠. 110대시벨 넘으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 이 축구경기장과 갑자기 꼬리라도 터지면 극악의 상성을 가지고 있는 재밌겠네? 폭탄의 특성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오! 어딨어 폭탄! 이어서 당신은 막을 수가 없는 폭탄이야. 움직일 수가 없거든. 애매모호한 힌트만 남긴 뒤 전화를 끊어버리죠. 한라함 강도인데 한편 어? 레원을 알아본 기자 상훈. 강중령님 맞죠? 지금 폭탄 어쩌고 했는데 나 지금 여기 애들이 왔어요. 이에 레원은 경기장에 폭탄이 있습니다. 예? 뭐 대피해야 되나? 대피하기 전에 터집니다. 큰 소리가 나면 터지는 폭탄이에요. 자초지정을 빠르게 설명한 뒤 그에게 경기 지연시켜봐요. 막중한 임무를 맡기고 떠납니다. 제가요? 어떻게 해요? 예. 다들 여기 있네요. 상훈의 선택은 홀교의 페널티킥입니다만 아니 관중 난임이네요. 분리가 어머 저거 뭐야? 정말 저 미친놈 아니야? 관중이 아니라 관중입니다. 어디까지 쳤어? 누군지 와이프가 참 불쌍하다. 하는 짓이 어쩜 저렇게 네 아빠 닮았니? 왜냐하면 연병하고 자빠질세. 네 남편이니까. 중형에 쳐야 돼요. 형보다 불 좀 꺼줄래? 컷! 아니야 형부 아니야. 형부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한편 범인의 힌트로부터 무언가 깨달을 레오는 전속력으로 VIP실로 달려간다. 하지만 곧이어 승부차기가 다시 재개되고 소리 터지자 그 함성 소리는 시한폭탄의 시간 기하급수적으로 당겨버리죠. 4분에서 1초까지 순식간에 당겨지지만 폭탄이 터지기 직전 레오는 아이를 구하는 데 성공한다. 원하는 게 뭐야? 곧이어 쉴 새도 없이 걸려온 범인의 전화. 천사 아파트 놀이터. 그런데 아, 장유정 상사가 출동했어요. 출동한 이오디오원의 이름을 말하자 갑자기 굳어지는 레오의 표정. 장 상사가 직접 처리할 것 같은데. 해체 안 될 텐데. 수영장에 오늘 애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네요. 심지어 수영장도 시끄러우면 터져요. 놀이터와 수영장 어디로 갈래요? 단 한 곳만 선택을 안 하면 둘 다 구할 수 있었죠. 전화 끊지 마요. 다 터뜨려버리기 전에 선택하세요. 수영장? 놀이터? 그의 선택은 수영장으로 간다. 수영장. 그런데 그러다가 장유정 상사 진짜 죽어요. 그 장유정 상사는 잘 들어. 유정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도 죽어. 레원의 아내였습니다. 서두르세요. 늦으면 수영장도 터집니다. 허나크는 아내를 믿고 폭탄을 해체할 사람이 없는 수영장을 선택한 것이었죠. 이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차를 좀 빌리겠습니다 오늘. 예? 상훈의 뭐? 차를 빌려 출발하려는데 아니 보상이나마나. 그 또한 기자였기에 특종을 노리고 함께한다. 책임 못 집니다. 차만 책임지세요. 그렇게 수영장에 도착한 둘은 예 본부석입니다. 출장 안에 탄이 있습니다. 이, 예? 전부 밖으로 대피시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자초지종을 빠르게 설명한 뒤 우리가 신호 줄 때까지 절대로 호각 불지 마세요. 현장으로 향하고 같은 시간 아 상사님. 레원의 아내는 나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돼.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다가가는데 이미 그녀가 올 거라는 걸 예상했단 듯이 예 켰었다. 타이머 작동했습니다. 타이밍 맞춰 시한폭탄을 재개하고 가볼게. 심지어 그녀에게 전달하는 쪽지까지 붙여져 있었죠. 그 시간 레오는 미친 듯이 탐색하던 끝에 폭탄의 위치를 발견하고 유정은 기둥에 압력 센서가 붙어 있어요. 이거 못 됩니다. 소리가 일정 데시벨 넘으면 터진 시스템 같습니다. 폭탄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지만 방폭벽을 쓰면 폭약의 얼추 20파운드 이상입니다. 그리고 집도 너무 가까워요. 떼우는 게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결국 제일 위험한 선택지인 이거 해체하시죠. 시작해. 즉석 해체를 하기로 결정하고 절 좀 부탁한다. 레원은 폭탄 앞까지 다가간다. 자 중앙 기판 뒤쪽에 제일 그 안쪽에 있는 게 개가 착하네요. 개. 자 이번 나사 풉니다. 측면 엑스레이 들어왔어? 아직 안 떴습니다. 그때 스톱! 멈춰! 떼지 마. 뭐? 왜? 기판이랑 유인선이랑 연결됐습니다. 그 말인 즉슨 기판을 떼어내면 터진다는 것이었죠.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게 설치되어 있는 폭탄. 그것은 수영장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파트 빌런이 내 등 뒤 아파트 2층에 사람 있잖아. 가서 소리 나가. 창문 소음으로 14분을 카운트 당겨졌어. 7분으로 줄여버리죠. 소음 들릴 때마다 시간 하프로 줄고 있습니다. 유정아 이 폭발물 당연히 넣은 것 같아. 그렇게 순식간에 3분이 되어버리고 야 안되겠다 그냥 나와 유정아. 이거 터지면 저 사람 죽어요. 잘라볼게요. 잡아야 돼. 잡아라 좀. 2층 진입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같은 시각 수영장은 특정 소음 이상에서만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폭탄의 특성을 확인한 뒤 숨을 고르고 다시 해체에 들어가려는데 수영장 본부석에 방금 전화 받으셨죠? 아 예 이제 문제 없습니다. 수영해도 됩니다. 범인이 수영허가 허위 전화를 갈겨버리죠. 수영 줘봐. 네. 그러자 물 줘라! 통제됐던 모든 인파가 한 번에 달려들기 시작하고 카운트다운이 재개됩니다. 그 시간 놀이터는 사사님 2층에 사람 안 보입니다. 그냥 나오세요. 야, 15초 되면 무조건 나와!
터지기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리고 레원은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죠. 제발 나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데시벨, 소음이 커지는 순간 폭발한다는 신선한 설정으로 개봉 전부터 관심을 갖던 영화였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우선 예상했던 대로 소음이 특정 데시벨에 도달하면 시한폭탄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바로 터져버린다는 설정이 연출적이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며 긴장감과 서스펜스 유지에 큰 몫을 하였고요. 굉장히 스피디하고 박진감 있게 진행되면서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전개 방식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시한폭탄 같은 경우 클리셰적인 연출을 피하기가 가장 힘든 소재 중 하나인데요. 아마 영화 속에서 시한폭탄이 나온다면 무조건 터지기 1초 전 멈추는데 성공하는 장면들을 최소 5번 이상씩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데시벨은 여기에 사운드라는 소재와 그를 활용한 특유의 연출을 통해 기존에 못 보던 사운드 테러 액션을 보여주고요. 특히 스포로 인해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후반부 특정 시한폭탄 연출은 정말 이런 모든 클리셰들을 부셔버리는 질 있는 연출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영화였고요. 영화 데시벨은 오는 11월 16일 개봉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저요? 빵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레벨 보이죠? 예. 이게 레드라인 넘으면 터져요. 예. 움직여도 터져요. 시끄러워도 터져요. 저기 버튼 눌러볼래요? 예. 작동됐습니다. 아, 좋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랑. 네 봉수 오바나. 네.